Welcome to 행자 월드. 보여드릴 슬랙스 코디는 산뜻한 브라운 컬러의 슬랙스와 여리여리한 아이보리 니트를 매치해봤어요. 무드 있으면서도 편한 코디랍니다. 이 니트는 요즘 인기 터지고 있는 알파카 니트인데요. 얇아서 초여름까지도 착용하실 수 있고 엄청 가벼운 재질에 차리릭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5kg 돼버립니다. 여기에 차분한 브라운 슬랙스를 입어줬는데 찰랑찰랑 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하이웨스트로 다리도 너무 길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어정쩡하지 않은 일자 와이드 핏. 착용감도 슬랙스치곤 정말 편했어요. 여기에 포인트로 딥그린 컬러의 체크 숄더백을 매줬답니다. 은근 감성 있으면서 꾸안꾸 느낌 나는 걸 원하신다면 이 코디 추천드려요. 보여드릴 슬랙스 코디는 어느 정도 절제미가 있으면서도 러블리한 화사한 파스텔 코디예요. 상의부터 보여드리자면 이너로 무지 긴팔 티를 입어줬고 톤 다운된 하늘색 컬러의 펀칭 가디건을 입어줬어요. 여기에도 첫 번째 룩에서 보여드렸던 슬랙스에 차콜 컬러를 입어줬는데 진짜 색감이 너무 고급스러우면서도 데일리한 컬러라 활용도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얇은 재질이랍니다. 커피 한잔 땡기러 나갈 때 차분하게 입기 좋은 코디로 추천드립니다. 보여드릴 슬랙스 코디는 오묘한 연카키 컬러의 슬랙스와 포근한 크림 컬러 카라 가디건을 매치해줬어요. 뭔가 귀여우면서도 포인트 낭낭한 느낌이죠? 카라와 까베기 패턴으로 포근한 느낌을 주는 가디건인데요. 밑단 부분이 허리를 딱 잡아줘가지고 단정한 느낌을 준답니다. 여기에다가 후기가 정말 좋은 여리핏 핀턱 슬랙스를 입어줬는데요. 새로 나온 연카키 컬러인데 부담스럽지 않고 감성있는 분위기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완전 마음에 들었답니다. 산뜻한
따뜻한 봄에 이렇게 입고 공원 가고 싶은 룩이랄까요? 네 번째로 보여드릴 슬랙스 코디는 뭔가 도도한 흑발 언니가 오늘은 내가 쏠게 하는 느낌의 코디인데요. 깔끔하면서도 은근 러블리한 룩이랍니다. 위에 입은 블라우스는 잔잔한 꽃 패턴으로 러블리하고 소매가 널널하고 길어가지고 엄청 날씬해 보인답니다. V넥으로 얼굴도 시원해 보이고 밑단이 프릴로 되어 있어서 몸 라인도 살려준답니다. 여기에다가 슬림한 와이드 핏으로 저에게 일자로 딱 맞았던 슬랙스인데요. 부해 보이지 않고 단정해 보였던 게 장점이랍니다. 근데 궁뎅이가 넉넉하게 나온 편은 아니라서 실제 사이즈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데이트 룩으로도 찰떡이다 승모.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슬랙스 코디는 쿨톤 저격 코디인데요. 화사한 핑크 가디건에 데일리한 그레이 슬랙스를 매치해봤어요. 쿨톤 중에서도 여쿨 라이트 분들에겐 찰떡일 거예요. 채광을 받으면 훨씬 더 이뻐지는 바로 마치 딸기 우유 같은 색감의 핑크 가디건인데 귀여운 아방한 핏으로 체형 커버가 되고 두툼한 두께랍니다. 여기에 연한 그레이 컬러의 슬랙스를 매치해줬는데요. 이거 행자씨에서 안 산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베스트템이랍니다. 핏도 너무 이쁘고 무엇보다 가볍고 편해서 매일 입는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말랑말랑하고 귀여운 핑크 코디를 원하신다면 이 코디 추천드립니다. 안녕!